안녕하세요. 통지기 배성훈입니다. 필리핀에는 티자데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의 말에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티자데이 부족에게는 싸움이나 다툼, 전쟁도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멘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긍정의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now.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Yeah, yeah, yeah.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와통 오늘의 멘토. 코칭 전문가 이숙현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숙현 멘토님. 네. 코칭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낯선 단어기도 해요. 왜냐면 코칭 스태프 하면 우리는 주로 네. 스포츠에서만 그렇죠. 그 단어를 들어봤거든요. 예, 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안내해 주세요. 스포츠 코치와 전혀 관계 없는 건 네. 아니고요.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 스포츠 선수와 같은 사람에게만 전문 코치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냈다면 이제는 현대에서는 개인적인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전문 코치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문 코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목표를 네. 이룰 수 있도록 좀 오케이. 도와주고 네. 조언을 주는 것. 네. 그런 게 바로 코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코칭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코치가 되기 전에 먼저 데일 카네기 리더십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일 카네기 강사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전 많이 봤어요. 네. 책도 열심히 읽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을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료를 뒤져보고 한 끝에 제가 코칭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아 이렇게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코칭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 코치가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아, 코칭이 어떤 일이고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유쾌한 화통클럽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용춘 불러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인사하셔야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동네 대학교 총학생 회장 양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코칭 전문가가 나온다고 해서 좀 전에도 얘기 잠깐 들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유지보수가 좀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지보수하는데 큰 그 밑거름을 좀 만들까 하는 각오로 그렇죠. 오늘은 함께 할까. 저도 재건축 오늘 기대가 아니고 돼요. 재건축? 네. 재건축? 재건축은 유지보수면 아니고요. 됩니다. 이 정도면 되고 재건축 느낌은 여기쯤에서 재건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역량이 굉장히 잠재된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양이 부족해요. 영양이 식사하고 오세요. 예, 영양이 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발현시켜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그 어떠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회장님은 예,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땀이 좀 나죠? 조금 덥습니다. 네. 네. 이런 좋은 자리,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몇몇 학생들과 같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좋은 시간 같이 좋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화통에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준비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해답을 잘 찾아서 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네. 시간이 남으시면 저희를 싹 다 몰아서 한 명씩 한 명씩 꼭 코칭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코칭이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숙현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제가 2010년도에 저는 전업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2011년도로 기억이 돼요. 어떤 한 친구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머리는 30대 초반인 걸로 보이는데 머리는 이렇게 올백으로 이렇게 뒤로 넘기고 기저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기저귀 가방을 툭 내려놓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그 친구는 그때가 굉장히 답답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는 저를 찾아왔겠죠.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좀 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내가 지속시킬 수 있다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업이나 개인들을 돕고 그들이 목표를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이나 변화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 코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제가 한때는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제 나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나이 때 대학교를 간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직이 아파트 모두 많이 사시죠? 네? 아파트 많이 사시죠? 네, 전직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직이 관리소장이었다고 하면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저는 2010년도 6월 30일자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운명적인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가 저는 2006년도 4월 달에 데일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저한테 그 코스에 가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할 거를 권했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갔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데일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성실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졸업을 할 때 MVP라는 상을 주더라고요. 졸업생들이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탄 이후로 또 거기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원장님이 성실하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도움 코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3개월씩 6번의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의 도움 코치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18개월이 흐른 뒤에 원장님이 이제는 리더십 강사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데일 카네기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쯤에서 데일 카네기 리더십 강사가 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카네기에 입문한 지. 그때 당시에 저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했고요. 아파트 관리소장 직장 생활을 했고
당시에 제가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더스 클럽에서 독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다른데 또한 독서 토론 진행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직장과 데일 카네기 리더십 강사라는 직업을 동시에 각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카네기 리더십 코스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독서 클럽에서는 주로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을 꿈꾸기는 하나 그것을 목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들여다보니 해야 된다는 의무감 그리고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그게 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꾸준히 변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떤 자율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찾은 게 바로 저는 코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거 코칭을 가르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코칭 센터를 찾게 됐고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늘 서울에 다시 코칭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야 5시 차를 타야 서울에 한 8시 이전에 도착을 해요. 7시 반쯤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8시에, 아침 8시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막 뛰어서 센터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밤 8시까지 12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 사람들과 몇 사람과 토의를 한 다음에 토론 과정을 좀 거쳐서 다시 또 집에 오면 새벽 한 2, 3시가 되고는 했죠. 코칭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었습니다. 코칭의 대전제는 그것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언을 구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답을 나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의 심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한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코칭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코칭은 이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고통이 밥이 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고통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나를 가장 못 견디게 했던 그것이 나를 꿈꾸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직업이 되게 합니다. 저는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때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생활을 책임졌어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취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첫 번째 제 사회생활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학 합격 통지서는 받았으니까. 근데 그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더 이상은 미련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 대학 합격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통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취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물론 저는 4년 뒤에 뭐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등록금이 그때 당시 한 55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할 수 있었다면 또는 누군가가 야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도 있어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쯤만 용기를 주는 제안을 해줬더라면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코치로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조언을 해주고 이런 방향성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생활을 했는데 4년 뒤에 저는 이제 결국에는 아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대학을 갔습니다. 야간 대학을 가서 4년간 공부를 하게 되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난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못했던 그 어줍잖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그때는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힘든 일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것이 나를 새롭게 꿈을 꾸게 하는 시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 자율성의 힘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두렵죠. 왜? 예측되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때는 이제는 제가 좀 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저 스스로가 힘을 갖게 됐고 마음의 힘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업을 했을 때 지금 잘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때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 나이는 더 먹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거꾸로 가지는 않죠? 나이를 더 먹는 일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다 잃는다고 해도 저는 한번 시도해보리라 기꺼이 길을 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전업을 일단 딱 하니까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업을 했을 때 저의 직업은 이제 강의와 코칭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이제 전문 강사이자 코치가 되는 거죠. 경력도 없고 아무 성과도 없었던 사람을 코치로 고용해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일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준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때는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는 때잖아요. 처음에 하는 일은 그러잖아요. 그때 제 열정으로 그 회사에 코칭을 6개월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코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분명하게 내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만 안다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코칭은 그렇습니다. 코칭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목표를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모든 자원과 씨앗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은 누군가가 명령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자원을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감하고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해답을 끌어내는 이 일이 바로 코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코칭이 저는 굉장히 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에게 마지막 최종 학력이라고는 아까 야간대학 졸업장이 전부거든요. 야간대학 졸업장이 전부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세요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것도 썼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 나같이 평범하고 스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통해서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노력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타고난 재능은 뭔지 나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분명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기꺼이 용납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다른 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누구나 코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누구나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노력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사는 삶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좀 막막하고 힘이 든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십시오. 주변에는 꼭 전문 코치가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힘이 든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나를 꿈꾸게 하고 나를 도전하게 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서 이 삶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런 고통이 이런 힘듦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삶을 전환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코칭을 통해서 이러한 수용을 배웠고 긍정성을 배웠고 그러면서 제 삶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제 남아있는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썼다고 했는데 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좀 코칭을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고 코칭을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좀 더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사람들을 돕는 제가 코칭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의 실현으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저는 제 제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했고 제게 코칭을 받았던 제 제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과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일하고 함께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코칭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있기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분투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좀 더 욕심이 있다면 그런 코칭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코칭 소사이어티 속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우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쿨하지 않는 보석 같은 네,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진짜 든든하고 힘이 되잖아요. 코칭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그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지원군은 누구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맞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있으신가 봐요.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스켜 멘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끈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핫톡클럽 얘기 들으면서 이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좀 코칭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거 없으셨나요? 그 다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기업 코칭과 더불어 저는 라이프 코칭은 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코칭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와 학습으로서 뭔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코칭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십니다. 다시 되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김연아에게도 오서 코치라는 코치가 있었죠. 그렇죠. 예. 뭐 박세리나 최경주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코치들이 김연아보다 피겨를 더 잘 탔을까요?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연아나 최경주보다 더 그 코치들이 골프를 더 잘하거나 피겨 스케이팅을 더 잘하거나 했던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물론 알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내 안에 다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뛰어난 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숙련할 수 있게끔. 즉, 기업 코칭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뭐 몇 개 회사들, 예를 들면 IT 회사랄지, 여행사랄지, 이런 건물 관리하는 회사랄지, 이런 회사들을 물론 영역 부분을 제가 다 아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능력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 30, 40%밖에 쓰지 못한다 하면 그 능력을 80%, 90%, 100%를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아까 코칭의 기술, 공감, 질문, 경청 등을 통해서 그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상담사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 상담사도 이제 전문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라 결국엔 한 기업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찾아주고 발견해주는 그런 역할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좀 잠깐 말했듯이 참 제 안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본인이요? 아니, 주변에서도 본인이요? 많은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네. 그거를 근데 제가 잘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 스스로는 좀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나운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 나올 때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몇 년 차가 됐는데 안 떨릴 때가 됐는데 또 계속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났는데 계속 떨리면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이것도 빠른 포기도. 아니, 자, 이건 지금 비 코치. 네, 진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 그 너무나도 그게 좀 빨리 직업을 이렇게 좀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코치님께서 그만두세요 하면 이건 방송이 정말 재밌어지는 겁니다. 네. 다음부터 소속사로 어떻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것은 두려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뒤에는 두려움 이면에 왜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평가인 것 같아요. 평가가 두려운 거죠. 어떤 평가를 시선? 원래 내가 받고 싶은 평가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유재석 같다. 네. 멋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님 아, 그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욕심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 있는 아 그럼 빨리 그만두세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아까 유재석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욕구이고 목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유재석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진행자가 되고 싶어, 이런 목표.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근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이면에 있는 것, 즉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무엇일까? 현재의 목표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럼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거죠. 현재는 어떠세요? 현재는 많이 부족하죠. 아니 왜요? 저희 뉴스도 진행 잘하시고. 뉴스에 보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같아요. 여기서 잘하고 옆에서 싶은데. 막 지원이 들어오네.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아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하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죠. 좋으신가요? 네네. 힘도 나고 그러신가요? 더 잘하고 싶고. 네, 더 잘하고 싶고 그렇죠.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하는 거를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아까 응원하고 치얼업 옆에서 해주니까 좋잖아요. 네네. 치얼업하고 가끔 가다가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였으나 가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많아요. 가시던 물속을 헤맬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밧줄을 던져서 구명조끼나를 줘서 끌어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방법을 또한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 그 많은 분들이 살면서 저 또한 그렇고 분명히 여기 앉아계신 방청객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거든요. 전화 통화만 한 번만 되더라도 결과로 나타나진 않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 대화하고 싶고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걸 과연 해도 되나라는 걸 누군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내가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본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멘토님과 같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게 코칭인 거죠? 네, 코칭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답을 알려주기를 바라나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대로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어때요? 코치나 또 다른 조언자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답을 확인하고 인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 힘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가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니까 어떤 것도 나쁘지 않고 기로에 놓였을 때요. 네. 이쪽 길로 가야 하나? 가던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신 것처럼 나 다른 길을 가야 되나?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주시나? 예를 들면 저는 또 이제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공은 서양식을 했는데 태국 음식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드는 것도 너무 궁금해져서 네. 태국에 알아보니까 왕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가고 싶어졌어요. 오호.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놓고 제가 가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가야 하나요? 그 마음속에 매일 100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가. 투자야, 인생이 투자야. 근데 안 돼. 하던 거를 조금 더 잘할 마무리를 할까? 이걸 놓을 수 없어.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네. 살면서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진로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의 어떤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웃길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가치가 나를 작동시키게 만들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나의 가치라는 게 나를 움직이는 어떤 나침판 기준이잖아요. 그 가치가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 코칭이 있고 기업 코칭이 있잖아요. 네네. 궁금한 건 이걸 또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세대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주부라든가 기성 세대에게도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면서 또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을 6개월을 했어요. 네. 수익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것도 사실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나 안 버나. 뭐 그런 거예요. 연봉이 1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돌직구 날리시는데요.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네. 그런 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몇 년 전에는 이 일반 개인에게 코치가 있다라는 이런 개인 코치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중학생 때 이때는 이런 직업이 없었겠죠. 저도 이런 직업을 안 것이 얼마 안 됐으니까는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 코치로서는 제가 1호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코치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라이프 코칭 정도를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코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는 코치라는 이제는 그 전문 직업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그 코치로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수익이 생겨야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라이프 코칭이든 기업 코칭이든 기본적으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정 시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이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코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 나는 라이프 코칭 쪽이야 나는 기업 코칭 쪽이야 이런 성향을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코칭의 종류는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진로 코칭도 있고 청소년 코칭도 있고 아까 라이프 코칭 중에서도 그리고 저처럼 이제 기업의 CEO나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코치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치가 굉장히 무르익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코칭이라는 전문 직업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코치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전문가가 돼보신다면은 아마도 몇 년 뒤에는 굉장히 탁월한 전문 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코칭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아까 내가 긍정적이고 굉장히 수용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알고만 있어도 좋은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우리 멘토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 코칭이네요. 코칭을 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15년 동안.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아 맞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보니까 코칭? 무대 위에서 막 쑥스러워하고 춤을 못 추는 친구인데 우리가 막 그 친구를 막 춤추게끔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모습을 끌어내죠. 끌어내죠. 그 코칭이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코치의 자질을 갖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우리 그 네. 초학생 회장은 네. 사실 지금 이제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 상담받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가 그 안에 많은 것 아니, 많은 것 같긴 해요. 본인 네. 안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들으면서 생겼는데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아하. 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코칭의 한 부분이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맡은 업무들 중 하나가 가장 큰 업무가 이제 도움 주는 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칭을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도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드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잡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다만 계기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줄 뿐이죠. 결국에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당근이나 시금치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이라도 안 먹은 경우 있죠. 양파 안 먹어, 대파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일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예컨대 만두에 넣어서 준다던가 샌드위치에 넣어서 준다던가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죠. 어쩌면 그 코치의 역할은 이와 비슷한 역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물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코칭을 하고 교육을 할 때 하는 생각과 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되는 방법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될 때까지 하기거든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막 뭐 거대한 위인이고 특별한 막 능력이 있고 이래서 인간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있는 그대로 아 철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영희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라고 네.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 학생 전공하고 있는 학생 네. 남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자기는 힘들어져요. 그걸 빅팀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듯이 우리는 내가 있는 이유는 내 옆에 사람이 있기에 나도 있는 게 가능한 사고방식? 이게 아까 제가 우분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세상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개별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연대되어서 살고 있고 연결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에 대한, 그리고 아까 그런 의미와 아까 사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좀 더 기다려주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예. 해답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까지 코칭을 하시면서 코칭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역시 제 제자들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기 얻고 온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아기가 7개월이면은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을 때죠. 그 기저귀도 안 뗀 애를 들쳐 얻고 와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한테 이제 코칭 교육도 받고 코칭도 받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지극히 평범했던 아기 엄마 아줌마였죠. 근데 지금은 진로 코치로서 또 청소년 코치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제자들로서 제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다른 점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업. 네, 그런 청년 실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치고 싶어서 이제 코칭을 받으러 간다면은 그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코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두 개의 그룹이 지금 생각이 나요. 본인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본인이 경영했던 기업을 이제 제 2세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세들을 뭔가를 그냥 넘겨줄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영자 수업을 쌓게 한 다음에 넘겨주는 그 그룹이 지금 하나 생각나네요. 근데 그 그룹은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고민들. 예컨대 유합전에 대학생 그룹을 한번 코칭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런 고민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내가 알바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친구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들을 만나기도 하죠.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자기 자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대학생들을 코칭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의 과정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컨대 스펙을 쌓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재능이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숙고하고 나를 정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면 늘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삶의 큰 위안이 되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딱 마음에 와닿네요. 많은 고비를 이겨내기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좀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전해주시면요. 이 시대에 물론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데 대한 자기 탐색, 자기 생각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기 때 또는 대학생활 때 이렇게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코칭을 잘, 그 코칭 스텝을 잘 만나면, 코칭 전문가를 잘 만나면 또 이렇게 잘 내 인생이 바라는 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얼마나 잘 이끄느냐. 네.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전화 한 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들은 내용의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통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 공감되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통은 삶에 힘을 주는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크 콘서트와 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